대전시의 민간 특례 사업 가운데 찬반 갈등이 가장 심했던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늘 열렸는데 결국 재심의가 결정됐습니다. 매봉공원에 이어 갈마지구도 퇴짜 맞을 경우 민간 특례 사업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공산이 큽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으로 공원다운 공원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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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시작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 사업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국 예상대로 재심의로 결정났습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개발은 공원 139만 제곱미터 가운데 23%에 터해 2,7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주들 일부는 장기간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반드시 가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재정도 없는 대전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다든가 뚜렷한 계획성 없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전시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등 날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환경의 역습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시숲을 늘려도 모자라는 마당에 있는 도시숲을 줄이는 것은 미래로 봤을 때나 서민들의 삶의 질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과정을 통해 공원 내 개발과 경관 규모, 공론화 위원회 결과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갈마지구 민간 특례 사업이 무산되면 대전시는 사유지 매입에 906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향후 줄줄이 이어진 다른 민특 사업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봉지구에 이어 갈마지구까지 결국 보류될 경우 대전의 민간 특례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